얼마 전에 수업을 끝내고 퇴수 중에 한 회원님이 저를 찾아왔는데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화가 엄청 많이 나셨어요. 아니 우리는 출근 전에 수영하면서 잠깐 몸풀러 온 건데 왜 이렇게 운동시키냐, 우리가 뭐 선수할 것도 아니고, 라면서 극대노를 하시는 거예요. 당시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왜 그런지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날 그 회원님이 안 나왔습니다. 이게 두 번 얘기하기 힘든 게 우리 반 80명입니다 강사 한 명이 80명을 맡고 있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자방 200 준비 출발 하면 되는데 공지를 80명한테 한번 하려면 어제 우리 반의 운동량이 왜 이렇게 많았냐 말아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. 마이크도 못 쓰게, 물에도 못 들어가.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결국 그 회원이 다 못 들었습니다. 그 이후에 잘 안 나왔어요. 여러분들 중에도 저 회원님처럼 강사의 운동량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는 왜 운동량이 그렇게 많은 거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레인 하나가 있고 같은 바 강습생이 10명 있다고 치면 이 중에서 빠른 사람이 있고 좀 천천히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. 가장 빠른 사람이 1번, 그 다음이 2번, 3번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 반의 운동량은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? 이 반의 평균? 아니죠. 운동량은 1번한테 맞춰야 합니다. 중간에다 맞추면 이 사람들이 운동이 안 됩니다. 1번한테 맞추면 나머지 분들은 하다가 힘들면 쉬면 되는데 중간에 맞추면 이 선두 그룹들은 해결책이 없습니다. 답이 없어요. 그래서 운동량은 그 반의 1번한테 맞춰야 모두가 만족하는 운동량을 가져갈 수 있다. 그렇다고 1번에 맞춰서 나머지 죽어라 돌리면 그건 또 아니죠. 그 순간순간 회원들의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유연하게 진행해야죠. 그래서 운동량이 맞다고 클레임 건다는 건 이 기본적인 수영장 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니까, 선두 그룹들은 생각 안 하고 본인만 생각한다는 거니까 반을 한 단계 내려가시거나 실력을 키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. 자, 오늘의 주제. 그렇다면 최악의 강사는 어떤 강사인가? 바로 운동량을 안 주는 강사입니다. 우리는 수영장에 두 가지 하러 왔죠. 하나, 수영 배우러. 둘, 운동하러. 연습반으로 갈수록 배우는 시간은 적어지고 운동하는 시간은 늘어나는데 사람들을 운동 못하게 하면 안 된다, 이겁니다. 설명하는 거 좋다 이거야. 포인트만 잡고 바로 출발해야지. 이 사람들 달리러 온 사람들인데. 이건 꼭 연습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. 기초반도 일단 출발해야지. 이번에 반 로테이션이 되면서 기초반을 맡게 됐는데 기초반은 배울 게 아직 많지만 일단 자유형은 안 쉬고 할 수 있어야 된다. 이걸 하려면 평소보다 조금은 운동량이 필요하다. 이렇게 해서 수영을 빠르게 잘하게 된다면 수영이 너무너무 재밌어질 겁니다. 수영이 재밌으니까 더 관심 갖게 되고 수영 용품이나 수영복에도 관심 갖게 되고 더 예쁜 수영복 찾고 그 정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비인기 종목인 수영을 발전시키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결론. 첫째, 운동량이 많다고 클레임 거는 건 룰을 모르고 이기적인 행동이다. 둘째, 운동량이 부족한 강사가 최악이다. 셋째, 수영 실력이 빨리 늘어야 대한민국 수영이 발전한다. 아,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항상 운동량을 부족하게 준 것 같아서 언제나 회원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도 우리 배울 게 많아서 최대한 짧게 설명한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2시간씩 합시다.